스카우트 바버 이거 차대 있죠? 이거 풀 알루미늄이더라고요. 알루미늄 차대인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알루미늄 차대예요. 할리가 이제 메탈 차대를 쓴다면은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파츠로 나뉘거든요. 보시면은 알루미늄 차대입니다. 얘네들 아메리칸 차대가 아니에요. 이거 차대가 보면은 야 이거 작살난다 싶어요. 요렇게 차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할리의 그 스틸 파이프 프레임과는 조금 다르죠. 스틸이냐 비철이냐는 뭐 좀 호불호라기보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름의 그러니까 최신식 기술을 가지고 아메리칸을 해석해냈다? 미국의 아메리칸을 최신 기술로 버무려서 만들어냈다는 느낌? 할리는 구형 기술이라면은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 후발주자라서 내세울 게 이런 쪽으로 내세워야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인디안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할리보다는 한두 세대 앞섰는 느낌이었었습니다. 타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네. 주행질감은 열도 모르겠고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스틸도 마찬가지예요. 알루미늄이 더 빠를 뿐이지 알루미늄도 우리가 보통은 쉽게 깨진다고 생각하지만 철보다 탄성이 약할 뿐이지 알루미늄도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파이프도 이게 그 스틸 함량 스틸의 그 뭐냐 이제 스틸에 보면은 탄소 함유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고속도 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하이 스피드 스틸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스틸이 있습니다만 스틸도 종류에 따라서는 탄성이 부족해서 취성이 강한 그러니까 잘 부러지는 스틸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틸이 무조건 탄성이 좋고 구부러진다라기보다는 스틸도 부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카티라든지 일부 차종에서는 스틸 프레임이 피로 파괴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틸이냐 알루미늄이냐는 솔직히 뭐 취향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세대가 뒤떨어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스틸 프레임보다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기술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이거 보면 주조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알루미늄으로도 못 만들죠. 예, 순수 알루미늄 진짜 연하잖아요. 약하잖아요.